안녕하세요. 호킹입니다. 오늘 8월 19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출주한 이곳은 저번 풀치 첫 출주했던 군산 새만금입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짬낙으로 이른 새벽 이렇게 출조를 해봤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2시 40분이고요. 오늘 한 7시경이 간조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간조 때까지 한 6시 정도 해가 뜨니까 한 5시 반이나 6시까지 낚시를 해보려고 오늘 출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재밌게 풀치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호킹. 자, 오늘 장비는 제가 늘 사용하던 아부가르시아 슈퍼타치 로드고요. 릴은 2500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사는 0.6호, 또 케미 3mm를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쇼크리더는 3호를 달아놨고, 이제 지금 7g짜리 역지그에 핑크색 샌드원, 일본 제품인데 버클리 제품이 없어서 이제 샌드원 2인치짜리를 일단 사오긴 했는데 이게 일본 거더라고요. 어차피 한번 사용해 보고 있는데 일단 열심히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날 패턴을 알아야 돼요. 그날 패턴. 그날 패턴이란 게 뭐냐면 풀치다. 만약에 오늘 지금 새만금에 왔잖아요. 이 풀치가 제가 캐스팅을 했을 때 수심이 어디에 풀치가 들어와서 집어가 된 상태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지, 이 루어를 채비를 공격하는지 그 수심치를 공략을 해서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캐스팅을 해서 지그가 퐁당하고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초를 세세요. 1, 2, 3, 4, 5 이렇게 초를 재는데,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보통 3초 때한 번, 이제 5초 때, 7초 때, 10초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세시고 액션을 주시죠. 3초에 폴링을 시키고 가라앉히고 액션을 주다가 한 3, 4번 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5초 때 폴링을 시키고 채비를 가라앉혀서 액션을 줘보세요. 근데 이게 하면서 오다가 바이트를 받았어요. 히트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수심층에 풀치가 지금 주둔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초 폴링 후에 끌어오면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다가 또 근데 5초 뒤에 반응이 없다. 5초 폴링하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 다시 위층부터 상층부터 중층까지 또 시간대를 또 다시 탐색을 해서 또 끌어오면서 그 수심층에 풀치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네, 그리고 이게 그날 먹이 활동하고 있는 풀치가 어디 있는지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액션이, 이제 어떤 액션을 주냐에 따라서 풀치가 바이트 받느냐, 아니면 바이트 못 받느냐, 그날 상황인데, 어느 액션을 주더라도 문다. 그럼 이제 그날 풀치는 활성도가 엄청 좋은 거죠. 근데, 폴링하고, 저킹 두번 스테이, 저킹 두번 스테이. 안 먹었다. 그러면 그냥 릴링도 한번 해보고, 천천히 슬로우 릴링 하다 멈춰주고, 슬로우 릴링 하다 멈춰주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빠른 템포로 저킹을 줘서 끌어와 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막 트위칭 액션으로 줘서 또 끌어와보고, 이런 반응을 해서 어떤 액션에 풀치가 반응을 하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풀치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안 된다 그러면 원으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뭐 집어 등을 밝게 조절을 해본다든가,
지벌을 시키거나 너무 밝아서 아니면 또 너무 밝으니까 좀 줄여서 수치가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셔서 풀치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로드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보시면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장비는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유혈대 그리고 라이트대 늘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아징대, 볼락대죠. 볼락대 그리고 전용 풀치 루어대. 초반에는 그렇게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은 뭐 ML대, 라이트대 이렇게 쓰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릴은 2000번이나 2500번, 뭐 3000번까지 이제 쉘로 스프를 쓰시면 좋은데 그게 없다면 일반 딥스프 쓰셔도 무방은 하다고 봅니다. 합사는 오, 보셨나요? 화면에 잡혔나? 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0.45에서 0.6호 그리고 좀 더 굳게 쓸게 0.85까지 쓰십니다. 네. 대다수가 좀 쓰시는 분들이 좀 잘 쓴다시피 0.45, 0.6호 주 많이 쓰시고요. 합사가 굵을수록 캐스팅이 뭐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캐스팅이 멀리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얇게 쓰셔서 멀리 쓰시죠. 멀리 캐스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쇼크리더. 초반 풀칠은 작기 때문에 쇼크리더를 쓰셔서 이제 합사의 채비에 끊어지는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호하고 3호를 이제 합사 호스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쇼크리더를 사용하기 좀 번거롭다 그러면 얇은 와이어, 이제 한 30cm 이내에 되는 얇은 와이어를 체결하시면 풀치가 채비를 끊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케미 꼬지를 케미에 꼭 달아야 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케미는 안 달아도 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안 달아도 됩니다. 단 이제 어느 정도 이 불빛을 이용해서 풀치가 이제 집어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옆사람과의 내 줄보기용으로도 쓰시기 때문에 만약에 케미를 달았다 그러면 30cm에서 40cm 이내에 케미를 달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지그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저는 역지그는 3g, 5g, 7g, 10g을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풀치는 이제 연안에 붙은 풀치를 공략할 때는 상층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지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에 장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7g 이상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지벌에도 붙었다 해도 3g, 5g을 운영합니다. 3g, 5g. 일반 방파제권에서 아마 3g, 5g을 많이 쓰실 거예요. 3, 4, 5. 네, 이렇게 역지그를 많이 쓰실 거고 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많이 쓰시는 게 베이비 사딘이죠. 핑크, 야광색, 초록 색인가? 예, 그 많이 쓰실 거고 이제 샌드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뭐 핑크색 이런 색깔들을 초반에 많이 쓰시기 때문에 만약에 샌드웜을 꼭 사야 되겠다 그럼 풀치 시작하기 전 시즌 전에 구비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핑크색이랑 빨간색을 사와봤어요. 이제 버클리 산 거는 없었고요. 다른 파일색도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마 되겠죠? 같은 샌드웜인데. 히트. 자, 차디네 다 먹었어요. 가져간 입질도 없었는데 바로
아마 제가 저킹을 주는 사이 아마 받아먹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 아이고, 빠졌다. 야, 또, 에헤이. 또 빠졌네. 자, 폴링 7초, 그리고 적힌 2번. 네, 히트했습니다. 아, 안 돼! 3, 4, 5. 자, 5초 폴링에 적힌 두 번씩 했는데 히트했습니다. 그렇지. 예스. 호킹. 아, 새만금에서는 간조 시간이, 확실히 간조 시간이 피딩인 것 같아요. 피딩이라기보다 입질이 더 잘 받는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 숏바이트만 하고 있는데 폴링 5초에서 6초 사이에서 지금 입질 들어오고 있어요. 자, 폴링 5초에 예, 히트가 됐어요. 자, 릴링 좀 빨리 좀 할게요. 히트! 자, 현재 지금 시각 6시입니다. 제가 2시 40분부터 낚시를 해서 지금 현재 6시. 한 3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는데요. 뭐 심심치 않게 풀치 손맛은 봤습니다. 중날물 때 입질이 한 두세 번 숏바이트 나오고 그랬는데 확실히 끝날물에 들어서니까 얘네의 입질 빈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간조, 확실히 중날물 이후부터 그리고 중둘물까지 예, 풀치의 입질이 많이 들어온다. 더 히트에 연결될 수 있는 입질 빈도가 더 많아진다.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 일단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치를 공략하실 때 먼저 수심층을 공략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수심층을 공략을 하면서 이제 입질이 없다. 그럼 다시 한번 더 다른 수심층을, 폴링 수심층을 찾으셔서 다시 한번 더 히트할 수 있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그 패턴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계속 그 적킹 또 액션 동작도 저는 폴링하고 이제 적킹하고 스테이하고 적킹하고 스테이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또 후반에 가니까 폴링하고
호핑 액션. 트위칭처럼 통톡 톡톡 스테이 톡톡 스테이. 이 액션에 또 끝날 무렵쯤에는 그때 또 히트와 쇼파이트가 되게 번번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수심춤과 액션은 이제 그에 따라서 계속 바꿔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잘 먹히는 액션을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저는 또 go home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난 영상으로 다음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킹!